세계 시장에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 선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국이 기술 개발뿐 아니라 표준화 활동에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나라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글로벌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이 대한민국 표준 강국으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온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은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이 국제표준화 기구로부터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공로입니다.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1.5kV에서 1000kV의 중전압 직류로 전송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윤선 삼성전자 마스터가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대통령 표창 4점과 국무총리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30점이 유공자와 단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래 시장을 지배할 첨단 기술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표준에 달렸다며 핵심 첨단 산업 국제 표준 선점 전략을 토대로 민간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 천여 명이 200여 일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핵심 첨단 산업의 국제 표준 선점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국가표준화 활동 순위에서 지난 2000년 14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현재 8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개 첨단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 제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